제가 이제 이 터키 투자를 되게 좀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터키 자체로 환율이 좀 빠르게는 아닌데 약세로 가는 걸 좋아한다. 아. 수출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더. 그래서 1년, 2년, 5년 뒤에 이 리라가 얼마일지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투자는 부동산이든 뭐 주식 채권이든 이게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지금 달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취약국을 분석할 때 보는 되게 중요한 지표. 이게 자국 이렇게 통화를 국민들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나라 이런 나라는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국 통화도 안 믿는데요.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 떠나는 신과 투어 시즌 2. 오늘은 여러분을 터키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터키 이야기 해주실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터키가 터키에서 오신 것 같아. 참 신기한 분야 정말. 네. 아 약간 터키 느낌이 있어. 터키 느낌 있어. 네. 이상하지 아, 않아요 정말? 네. 저희가 뭐 지금 웃으면서 시작을 합니다만 터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환율도 좀 굉장히 망가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터키 인근의 나라에서는 뭐 터키로 지금 뭐 부동산 사러 간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터키가 환율이 지금 많이 망가졌죠? 네, 그 1달러당 지금 한 13리라 정도. 13리라. 터키가 16, 이제 17 갔다가 네. 리라 갔다가 지금 11리라 떨어졌다가 다시 13리라 정도. 1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년 전에 작년 초에 7리라. 작년 초. 이렇게 딱 두 배. 두 배 됐네. 그 환율이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2000 네. 2100원, 2200원 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2500원 그렇죠. 갔다가. 야, 근데 이게 두 배가 한 나라의 환율이 그 아주 작은 나라도 아니고 꽤 큰 네. 나라인데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건 사실 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시기화를 좀 뒤로 가면요. 네. 한 20년 전에. 네. 2000년 또는 1997, 98 뭐 이럴 때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비일비재. 터키.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지난 미국 너무 무겁게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가볍게 워낙 지금 터키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뭐 그 옛날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도 투자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아 지금 터키 가는 게. 아니 지금 투자하신 분도 있어요. 아 하신 분도 있고. 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뭐 해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하지 말라. 아,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얘기를. 지금도 이 가격에도 네, 이렇게 이 가격에도 내려왔는데도. 하지 말라. 아 말라. 한 30분 한 3, 40분만 알겠습니다. 딱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지 먼저 저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아 좋습니다. 야, 지금 이 가격에도 안 사기가 사러 들어간 분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옛날 자료 한번 볼게요. 이 네.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그 자 1990년에 90년부터 지금 네. 30년간의 그 저 터키 리라의 환율 변동을 갖고 왔는데요. 와. 90년대 보세요. 1년에 25%씩, 91년 75%, 자, 92년 66%, 71%, 94년에 163%. 자, 한 번도 강세가 된 적이 없죠. 와, 몇 년 동안 저기 자, 한 십몇 년 동안 아주 이게 실은 그전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75는 네. 100원이 25가 되는 게 마이너스 75잖아요. 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63이라는 건 뭡니까? 100원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63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죠. 우리 1,000원짜리가 한 얼마죠? 한 2,700원, 1,8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2.5배 떨어진 거죠. 아. 그죠? 아. 두 배 이상 그 떨어진 거죠. 아, 그렇게. 자, 하락폭만 쭉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예, 예. 요 터키의 괜찮은 면을 지난 한 10년 전, 20년 전, 2003년도부터 요 플러스가 난 거를 제가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거나 괜찮았던 때. 별로 안 떨어졌던 자, 때. 이게 1리라를 2000년 3월 28일 1리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자, 이때 여러 가지 그 IMF 규제금융 받고, 자, 에르도안 들어오면서,
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한 개혁 이후에 2003년부터 1.4 리라, 3 리라 이거를 유지를 잘했죠. 요게 딱 10년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2013년부터 1리라, 3리라, 5리라, 7리라, 13, 14. 이게 터키 역사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 때만 생각하고 아 이거 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터키 역사에서 이거는 비일비재했던 얘기고요. 오히려 2003년에서 12년이 특이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특이한 걸까요? 와. 저것만 보면 2003년부터 안정된 아니, 게 특이하네. 그렇죠. 지금 14리라가 그러니까 14리라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 1993년에는 0.01리라만 줘도 바꿀 수 있다면 환율이 지금 1400분의 1로 절하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거의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와. 그 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실은국 쭉 보시면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한 15년 전부터 이제 출장을 가서 각 나라마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가면은 다 못 쓰잖아요. 네. 50만 원 쓰고 50만 원을 아 이게 다시 원화로 바꿀까 하다가 아 또 올 건데 뭐 세상에. 그래서 한 50만 원을 놔뒀거든요. 온 동네 화폐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한 10년, 15년 지나서 욕 나와요. 진짜 욕 나와. 이런, 우리도 신흥국으로 봐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잖아요. 한 20년 동안 1000원에서 뭐 한 1300, 어떨 땐 1500 같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천만에. 아니, 야 1400배면, 예를 들면 정프로나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은 재벌 2세라서 거기 가서 1,4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두고 돌아왔는데 지금 가니까 1억 원 남짓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 빌딩을 사고 부동산을 샀으면 좀 다르죠. 아, 가치가. 아, 근데 그 돈 올라갔을 때 화폐가 그 화폐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예금을 그대로 하고 있었으면은 완전 바보 된 거죠. 1,400억짜리 빌딩 화폐 개혁도 하니까 그러네. 그렇죠. 돈으로 맡겨놨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사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제 해외 투자하실 때 이제 그 어떤 나라의 그 환율 이거를 정확히 느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했던 방식으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환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갖고 가게 해보세요. 그러면 욕 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신흥국 환율은 우리보다 좀 뒤에 있는 이런 신흥국들이 네. 절대 강세로 옛날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제가 한 거의 대부분에 거의 대부분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 터키랑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졌다 해서 3.6%죠. 네. 예. 저기는 터키는 지금 3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제 화폐나 이게 있을 때. 네. 어디는 인플레가 3%고 어디는 36%예요. 그러면 이 화폐가 똑같아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는 3% 오를 때 그 나라는 30몇 퍼센트씩 오르는 게 애플의 아이폰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는 작년보다 3% 높게 가격을 매기는데 터키로 수출할 때는 이 터키 나쁜 놈들 당해봐라 하고서 30% 올린 가격 내놔! 작년에 1000불이었는데 1300불 내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석유값도 똑같이 터키랑 우리나라랑 같이 적용될 거라면 그 나라만 더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네. 특히 신흥국들은 전체 소비자 기대 물가 지수에서 이 좀 그 신흥국들은 그 식료품 비중이 되게 높아요. 식료품. 그다음에 에너지 비중이 되게 높은 게 신흥국들의 좀 특징이에요. 와, 그 이게 그래서 뭐 문제가 터지고 유가 급등하고 그러면은 특히 터키 같은 나라는 원유가 없잖아요. 아, 석유, 중동이 석유, 이슬람 석유. 국가인데 원유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에너지 가격에서부터 이런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다음에 식료품도 실은 마찬가지죠. 그렇지. 등등등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 신흥국 투자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게 화폐 가치 절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좀 이 표현을 좀 웃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한 30년 갖고 왔는데 더 길게 하려다 그 저 데이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시계열을 좀 길게 보시고 분석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2003년에서 12년에 쌌는데 되게
싸서 괜찮았는데 지금 어우 되게 절하됐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2003년에서 12년은 왜 이렇게 괜찮았지? 오히려. 예. 그죠? 그 전에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그 전과 2003년과 2013년 이렇게 나눠서 봐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처럼 안정적으로 찾아갈 거냐 아니면은 계속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헤맬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어디로 할 거냐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찾아간다 그러면은 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아예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10년 주기설이네요 10년은 네. 나빴다가 10년은 아 10년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저때만 그랬어요 이게 잘라서 그래요 아. 그 전에 더 심했어요 아하, 아하, 아하.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 거 갖고 왔죠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이 어떤 식으로 보느냐 네네. 자 저번에 우리나라는 AA0 해가지고 경제력이 베리 하이로 되게 높았고요 그죠 근데 지금 터키는 경제력을 moderate 정도로 지금 등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그 어떤 브랜드나 뭐 제품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죠 터키. 누텔라? 뭐 아, 그 누텔라 원료 정도나마 터키에서 네. 70% 한다고 그러니까 뭐 딱히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단순 조립 가공으로 엄청난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팔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마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요거가 아, 특히 여기 2003년 2002년에서 2003년을 기점으로 요때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고 그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터키의 가장 유명한 갈등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 중심의 네. 이제 세속주의 그다음에 이 에르도안 중심의 이슬람주의 예 충돌을 해서 그 전에 거의 이 세속주의가 거의 80년 해오다가 부정부패와 무능력한 정부 그다음에 하이퍼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거하다 실패하고 저거하다 실패하고 해서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정권도 실은 정치도 이게 거의 권위주의 국가였어요 세속주의 중심에 그래서 일부 그 케말 파샤 중심의 세속주의 엘리트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거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이슬람주의 거의 국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그 이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체제 인사들이 네. 민주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슬람주의였던 사람들이었죠 온건 이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에르도안이 90년도에 이스탄불 시장을 잘 하면서 아 이거 보니까 이슬람 애들도 잘하는구나 다른 나라는 오히려 이슬람주의가 너무 저 엄격해서 엉망인데 터키에서의 이 몽건 이슬람은 아 정말 그 정치도 잘하고 저 경제도 잘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드디어 2003년부터 정의개발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르도안이 등장하면서 요 10년 동안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자, 지금의 그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와, 그때는... 제가 보니까 그 푸틴도 초반에 엄청난 각광을 받았습니다. 더, 전부 다 좋아했어요. 각광받는 네. 나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40살부터 한 뭐 55살까지 이렇게 각광받는 나이가? 그 우리 어떻게? 우리는 늦었죠. 우리는 이제 이미 각광 다 받은 거지. 그때도 꽤 나이가 있었으니까 꼭 그건 아닌데 이게 초심하고 또 중간에 좀 달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실은 이제 정의개발당이 정의롭게 개발하겠다. 하도 부정부패가 많아서 단순합니다. 정의롭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하는데 아까 이 터키가 별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단 돈이 필요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돈하고 정치적 안정하고 무슨 정치가 안정돼야지. 뭐 테러 나고 뭐 복잡하고 막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돈이 들어가겠어요. 아 외국인 돈이? 네. 특히 예, 예. 유럽의 일부잖아요. 유럽 돈이. 한 80년 동안 계속해서 유럽이 되고 싶었고 물론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관세협정 이런 거 맺어가지고 제3개 세계로서는 유일하게 유럽하고 관세협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장 만들면 수출할 수 있잖아요. 정치만 네. 안정되면. 그렇죠. 이 정치 안정. 그리고 초반에 그 에르도안이 잘한 게 외국인들을 끌어오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거 다 제거해버려요. 외국인 투자법 해가지고 좋은 혜택을 막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한 저기 어떤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 뭐 이런 거 평가 있거든요. 네. 기업 경쟁력 지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요.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은 당시 이게 잘 안 돼. 뭐 규제도 많고 인도 보세요. 그럼. 어? 그런데 그런 거 다 해결하면서 다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또 터키가 세속주의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들이 하도 문제가 있어서 많아서 베스트 프랙티스 터키처럼 가라. 이런 모델이었어요. 네네네. 유럽으로서도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른 데들은 왕정 국가가 뭐 자기 맘대로 하거나 계속해서 쿠데타 반복되거나. 근데 이제 터키에서는 뭐 옛날하고 다르게 뭐 잘하는 것 같고 상당히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거시 경제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거기 또 중요한 게 2001년 2년에 받았던 IMF 구제금융 받으면 우리 어떻게 했죠? 구조조정 많이 하고 뭐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자, 거시 경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그동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이 통화를 돈 막 무지하게 쓴 거 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 경기 안 좋, 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돈 푼 거야. 금리 인하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거를 들여옵니다. 2002년에. 자, 이거 잘 모르시죠?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에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5%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딱 맞춰요. 7%, 예. 3%. 그죠? 7%가 물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개입 못해. 자동적으로 금리 올리게 돼 있어요. 물가 내려갈 때까지? 네. 계속? 네. 거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자동이네요, 자동.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거지. 금통위원이 할 일이 별로 없네. 그렇지. 예. 그게... 실은 신흥국들이 그 80년대 9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에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금리만 올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 우리도 실은 한때 이거를 도입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별로 유명무실하지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선거 앞두고 뭐 잘 보이려고 이런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차단돼 버리잖아요. 자동이니까. 자동이니까 이거를 잘 했어요. 터키가. 터키가. 이때는. 이때는. 자, 두 번째. 선거를 할 이유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에르도안이 계속하면서. 아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아주 5% 6%가 놀라운 경제 성장이 나오면서 지지율도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들어오고 선순환이 그렇죠. 시작된 거네.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 책임법.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통화와 금리 내리는 거 함께 적자 적자 돈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제 그 뭐죠 환율 약세 뭐 이런 게 나왔던 건데 재정 책임법으로 전체 재정에서 3%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좀씩 틀리긴 한데 요 두 가지가 재정과 통화 정책을 딱 통제해서 자 그러면은 금리가 서서히 인플레가 서서히 잡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통화량을 조정하니까. 요 두 가지가 신자유주의의 대명사 IMF 구조금 받은 걸 바로 이걸 시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중남미나 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초반에는 이런 준칙을 잘 따랐다. 이게 10년의 호황을 만든 중요한 근거. 네.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거시 경제 안정성. 이것 때문에 환율이 아까 안정을 찾았잖아요. 네. 오 정치도 안정되고 거시경제도 안정됐네. 근데 보니까 이제 신흥국의 베스트 프랙티스도 하고 다른 데는 인건비도 비싼데 여기가 32세 저기 노동 그 가능한 인구 엄청나게 많은 게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맨날 저 터키가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청년 인구 엄청나게 많아요. 실업자도 많지만 그래서 네. 그럼 근데 아까 딱히 내수에 있는 제조업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동차 들어와 여기서 만들어서 유럽에 팔아. 자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저기 겨울에 그 모피랜다 그 뭐죠 패딩? 버버리 같은 거 아, 네. 그런 것도 여기서 만들어요. 터키산 되게 많아요. 양복도 네네네. 거기서 만들고 근데 이게 단순 저기 가공해서 또 파는 거니까 마진은 많이 안 납니다. 이게 실은 터키가 10년 동안 되게 좋았던 방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잘 해왔는데 이게 2013년부터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뒤로 또 환율이 엄청나게 절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13년부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자, 13년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에르도안이 네.
아 근데 또 뭐... 물러났어요 그럼? 아 아니야 물러났죠. 거... 총리 시스템 내각 중심제였는데 이거를 임기 끝났으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헌법을 바꿨어. 아 자기가 또 대통령 하려고? 네. 총리는 더 못하니까. 네. 참 그건 본능인가 그래서 지금 한 36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36년이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터키가 어떤 나라로 투자할 때 우리가 갈등 구조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 근데 세속주의 80년 했는데 10년 이슬람주의 잘했다고 그 다음에 이 정권 계속 할까요? 쉽지 않아요. 아, 사람의 본능은 세속주의에 가까우니 국민들의 본능은? 꼭 그런 건 아닌데 힘이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잠깐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지 네. 80년 동안 세속주의에 실은 그 엄청난 그 억압 저 그거 세속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소 요소의 엘리트들이 전부 다 세속주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이슬람주의에 대한 피곤함, 피로도. 아 피로도가 아니라 세속주의에 대한 이런 갈망.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쪽 좋게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를 옛날에 위대한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을 터키에 아주 오스만 제국 제가 저번에 그 미국이 1776년에 등급 주면은 B라 그랬잖아요. 네. 1776년에 이 터키 오스만 등급 주면은 거기가 트리플 A 났을 거야. 그렇지. 세계 지배하는 등. 자,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오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슬람의 그 순위파의 리더였고 술탄이었잖아요. 내년이 아니 오죠. 올해가 2022년이죠. 내년이 이슬람 제국 오스만이 끝나고 그 아타투르크 이제 케말 파샤가 터키 공화국을 만든 지 딱 100년입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세계 10대 강 저기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내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막 뭐 어디 자기네 화성,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안 돼. 뭐, 아니, 금리 인상하면 안 돼.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요. 네. 터키가 지금 난리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내리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중동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종교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지금 터키조차도 사실 이게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종교 논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라는 없지만 알라는 있다는 둥. 그죠? 자, 금리는 네. 올라가면 안 되고 원래 이자 받는 거 금지했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실은 이슬람 코란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있었잖아요.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인자 3프로 TV에서 인자를 모집한대 그려. 아니 웬 인자? 바발 흑임자 아니고? 아니요 적임자를 모집한다잖여. 같이 일할 적임자. 저희와 함께 백년화편을 드실 인재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드와르도. 우리와 함께 에드와르도를 입을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이 동네 종교에서는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면 안 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 실은 거기서 지금 모티브를 따왔잖아요. 네, 네. 종교에 대한 어떤 저 지지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은 이 꼬란의 얘기보다는 이슬람의 얘기가 아니고 유태인들도 실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외국인한테는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도 1515년인가 그때 레오 10세가 그때 고리대금을 허용해주면서 이거를 이자를 오케이 했는데 옛날에 이 동네에서의 생각은 실은 그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와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 동네를 이제 지배했던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전파된 건데 그때 이제 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물 교환이 어려우니까 이제 화폐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매개 수단으로 쓰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부의 증식을 위해서 화폐가 화폐를 낳는 거는 안 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써 있어요. 그리스 시대부터 화폐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화폐가 화폐를 낳는다. 이게 화폐 시간 가치죠. 저희 근대의 채권 이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게 금지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 낳는 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인간과 강아지가 별 차이 없었던 게 몇백 년 전인 거예요. 몇백 년 그러니까. 전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그래서 실은 이제 이슬람에서는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는 두 가지 뱅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서양식 서양처럼 이자를 주는 이런 데가 있고요. 이슬람 뱅크가 있어요. 그 이제 채권으로는 수쿡이라고 하죠. 수쿡급법 뭐 이렇게 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2010년 이때 그때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그 아랍 사람들한테 그 금감원 사람들과 같이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돈 좀 들어오라고. 아, 수쿡급법 만들어주라. 수쿡도 만들고 이게 있었는데 예. 그때 뭐 이 돈이 아랍 테러리스트한테 간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반대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돈도 많고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종교 관련해서는 그래서 멍청해 관심은 좀. 떨어졌지만 지금도 그 중동에서 많은 돈들이 이 수쿡 자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독실한 이슬람들은 여기다 돈을 많이 넣고 배당 형식으로 그걸 받는 거죠. 이자가 아니라. 약간 돌려서 아무튼 옆으로 갔습니다만 자 이런 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제가 네 가지로 이제 그 좀 설명을 가다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일단 경제력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나라가 산업이 되게 다양하긴 해요. 뭐 별개 별개 다 자동차 공장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자기 게 없어 그렇지. 자 그런데 단순 조립 가공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에르도안이 생각하는 거는 환율을 많이 낮춰서 저임금의 노동력, 풍부한 노동력 이게 터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도도 어렵고 중국도 어려우면은 터키가 한번 이 제조 공장 기지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이 터키 투자를 되게 좀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터키 자체로 환율이 좀 빠르게는 아닌데 약세로 가는 걸 좋아한다. 수출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더. 그래서 1년, 2년, 5년 뒤에 이 리라가 얼마일지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투자는 부동산이든 뭐 주식 채권이든 이게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때 회수할 때. 네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인데요.
아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저희들이 환율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환율이 절하되는 걸 우리도 원했고 그래서 강만수 리만 브라더스도 그때도 뭐 시장 개입하면서 조금씩 올렸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출을 맞아요. 해야 먹고 사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맞습니다. 그런 본능이 있을 텐데 왜 터키만 더 욕 먹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환율 전쟁하죠. 네 그렇죠. 네 다들 자기도 약세 만들려고. 맞습니다. 실은국들은 실은 이런 틈을 타서 어쨌든 좀씩 환율이 약세인 거를 원해요. 네.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곳들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수출업자들은 좋고, 그렇죠. 수입업자들은 죽으려고 그러고 이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에르도안의 입장에서 지금 수출업자 쪽에 어떤 지지 세력으로 가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아마 내부 정치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아까 2003년에서 12년에 그걸 보고 2012년부터 18년까지 터키가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도 실은 터키를 많이 갔어요. 앙카라 가고 이스탄불 가고 해가지고 미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좀 안 좋은 나라일수록 높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스 가서 부총리 불러오고 중앙은행 불러오고 막. 근데 터키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앙은행 부총리 정도는 만나고요. 저기 재무부는 국장급은 쫙 한 20명 나와요. 신환종이 가면. 네. 저희들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세요. 인기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 사람들은 나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아, 인기 줄어든 걸 사진으로 지금 만들어봤어요. 겁니까? 아, 중앙은행 자금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고 이분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 자, 독립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기 아까 그 얘기고 자 지금 보면은 에르도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경기 좋아질 거다. 경기가 좋지 않느냐. 이 그 우리 한국은행이 이번에 저기 8월인가 통화사업 할 때 그 멘트 보면은 아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터키 경제 성장이 어우 딴 데보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연 계속 좋을까요? 이게 경기가 좋긴 한데요. 이제 성장이 21년 보시면은 다른 데랑 달리 플러스가 나오긴 했어요. 1920년에 2020년에도 코로나 때도 아마 작년에는 아마 한 6, 7% 나왔던 것 같은데 상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실은 이 터키 은행의 대출 증가를 보시면요 성장률을 뛰어넘는 이 은행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03년에서 2013년까지는 많은 글로벌 자금이 들어가긴 했어요. 투자도 들어갔고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 주식 채권 투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거기 다 빠집니다. 13년 이후는 왜냐하면 저희도 투자를 고민하다가 안 했거든요. 네, 네. 이유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로 정치적이고 지정적인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 거의 신용 창출을 통해서 보통 성장률이 한 18% 나오면 가장 좋은 이 저기 신용 창출은 뭐 해봤자 한 두 배 정도 뭐 한 20% 아니야 한 10% 15% 8% 나오면 한 16% 정도까지 좀 봐준다. 성장 이제 신용 창출을 같이 가면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경제 성장률의 버블로 보는 거죠. 두 배 정도가 통화량 증가율로 보면 거기까지가 한계다.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신흥국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프라이빗 뱅크 민간 뱅크하고 공공 은행들을 구분해서 봤는데 민간 은행은 이제 좀 쫄아가지고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죠. 터키 은행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민간 은행은 제 생각에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은행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풀었어요. 이걸로 실은 끌어올린 경제성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시면 막 산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서 뭐, 그죠. 경부 민간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네. 이게 그 신흥국들이 안 좋을 때 그 정부가 임명한 이런 은행들, 은행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블들이 많아요. 지난 10년간 보면은 각 나라에서 문제 생긴 나라들 보면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엄청 비싼데 그 대출 받아서 뭐가 돼요? 아 주로 기업들 투자 이런 데 많이 했고요. 리테일도 조금 늘긴 했는데 신용카드도 좀 늘긴 했고 그런데 그거는 좀 많지는 않았고 거의 기업들에 대한 이런 대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아마 올해 한 중반이나 이후에
그 부실 자산으로 돌아올 가능성들이 많아서 지금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아까 성장도 3%, 4%, 5% 60% 나와. 경상수지도 괜찮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요. 수입이 안 되는 거지. 환율 높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환율 약세로 해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2018년에 문제 생길 때도 그때 우리 팟캐스트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많이 들어왔어요. 관광객 많이 왔어요. 이번에도 많이 떨어지니까 가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요것들은 기회가 되면서 국제 수지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외환 유동성의 문제 요거는 그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외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통화 수업을 통해서 지금 외환 보유액을 증액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들어가죠. 했죠. 터키랑 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것 같긴 한데. 네. 자, 2조가 아마 한 반토막에서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3년인데 이거 만기 때는 좀 고민하겠죠. 카타르가 증액해줬습니다. 150억 달러 더. 왜냐하면 카타르가 2018년 19년에 사우디한테 그 저기 뭐죠 봉쇄 비슷한 거 당했을 때 네, 터키 도와줬어요. 터키 도와줬잖아요. 뭐 그런 해줘야지 뭐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이 중동에서 큰형으로서 또 뭐 이런 역할들을 에르도안이 했기 때문에. 근데 카타르가 이번에 150억 한 걸로 그냥 퉁치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 통화 수합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아니 우리나라 원화를. 그럼 터키는 우리나라 원화를 가져가면 네. 그거는 쓸모 없을 거고 쓸모 없지 않겠어요? 달러가 있어야지. 아, 그 미국이랑은 달러 600억 달러 정도를 했고 그거에 달러가 필요하니까 중국이랑 그런데. 위안화로 했고 위안화는 그렇죠? 네. 갖고 와서 뭐하지? 아, 그 2조 3천억 정도였는데 그 달러의 통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달러로 갖고 있는 달러로 네. 근데 그게 목표가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우리가 그 2013년인가요? 그때 FTA를 하면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우리가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터키에. 네, 터키. 아. 그리고 유럽에 교두 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의 상황으로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좀 그 무역에 있어서의 그게 좀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흑자면 우리나라 돈도 필요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뭐 TV 사갖고 간 다음에 달러로 결제 안 하고 결제를 원화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제를 하면 되니까. 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불안한 외환 보유액을 증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년에 10대 경제 견성 경제 대국 건설 때문에 이거랑 내년 선거 있거든요. 7-4-7이네. 요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는 정책을 필 것 같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자, 재정 보면요. 터키 국채 부도난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채권이. 별로 없어요. 아, 이게 해봤자 지금 20억 달러씩 한 2조씩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럼 터키 국채는 지금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작년 9월인가 10월쯤에 5억 달러인가를 유럽에서 발행했거든요. 한 6.25에 그 아마 달러였던가 그래요. 예, 6.25. 터키 국채 6.25 지금 사겠어요? 그게 터키 돈으로 발행한 거예요? 달러로? 아니 달러로 발행한 거. 갚을 때 달러로 갚는 거죠, 그럼? 네. 근데 지금 신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갚기만 하면 뭐 굳이 다른 거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뭐 리츠 같은 정도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대외 부채가 원래 적었던 게 터키 장점이었고. 재정 건전성이 타이트했고 별로 국채적 정부가 그 부채 부담이 별로 없었던 게 그 장점이었는데 요 한 2-3년 동안 가파르게 이 대외 부채가 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4년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터키의 외국인 채권 외국인들은 한 28%까지 원래 로컬 채권을 투자했다가 지금 거의 10% 미만 다 빠져버렸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 하시죠. 터키가 문제 생기면은 이게 엄청나게 확산될 거다. 저는 별로 그 왜냐하면 일단 터키 노출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아마 한국은행의 그 통화선 말고는 별로 없을걸요. 근데 주로 어디 있냐면은 스페인이에요. 은행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BBVA라고
터키 유명한 은행이 산탄데하고 BBVA죠. 저희들이 실은 이제 그 터키에 가면은 BBVA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걔들하고 같이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왜냐면 다 깔아놨기 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더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 BBVA도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미 뭐 해지도 좀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봤자 620억 달러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이 뭐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은행이 터키에 달러로 빌려준 혹은 유로화로 빌려준 돈의 금액인 네. 건가요? 네. 전체 자산인 것 같습니다. 터키 금액이나 이런 그 기업이나 이런데? 네. 거의 BBB 중심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저기 여러분들 요 개념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예금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외화 예금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지금 터키가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자, 이 리라로 한 게 초록색이고 달러나 유로나 이거 외화로 한 게 지금 요 파란색인데 역전됐죠. 13년에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쿠데타 나오고 자 18년에 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달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요게 저희가 글로벌 신평사도 그렇고 취약국을 분석할 때 보는 되게 중요한 지표. 요게 자국 이렇게 통화를 국민들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국민들이 안 믿을 정도면 이거는 심각한 제도적 그 문제가 붕괴된 거죠. 네. 그래서 달러리제이션이라는 표현들을 80년대, 90년대나 2000년 초반에 투자할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신흥국들은. 근데 지금 여기 유독 심한 이 문제가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용어긴 하지만 이거 기억해 주시면은 네. 어떤 나라 이런 나라는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네.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국 통화도 안 믿는데요. 자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 이 문제인데요. 이게 저기 유로 그룹이라고 하는 그에서 만든 제이커브라고 하는데 아 이게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방된 겁니다. 그런데 위로 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자, 예. 이 유로그룹이 이제 만든 건데 뭐냐면 제일 위험한 데가 이 개방 순서인데 아주 독재 국가는 오히려 안정적이긴 예, 예. 하다. 예. 오래 버틴다. 여기 이제 저기 뭐죠? 북한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저기 어디죠? 사우디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저기는 그럼 돈 빌려주면 떼먹지는 않더라. 그 뜻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도 저 꽤 가더라. 어정쩡하게 개방되고 그래서 정치 불안한 그렇죠. 나라보다는 낫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가? 여기요? 지금 뭐 안소라장이라서 이게 예전에 그 아랍의 봄 때 그때 많이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카자흐도 그렇고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자, 네. 이게 평소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만이 튀어나왔는데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는 나라, 지배구조가 문제 있는 나라는 이게 너 때문이다. 이 불만이 글로 튀죠. 권위주의적인 정부한테 튀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 가능성이 많은 건데요. 모든 나라는 저 루트를 밟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투자할 네. 때는 아래로 가게 러시아든 중국이든 또 이제 뭐 베네수엘라든 뭐 이런 나라들은 특히 권위주의 정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해야 되고 조심하는 우리나라는 저 바닥 저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박통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일 자리에 있었을 것 같고 예, 우리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했을까? 이게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노태우 IS 때가 저쪽이었을까? 네, 이게 파니시 타운즈가 아니라 그린 건데 어. 자,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본다면 네. 터키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도 있고 뭐 재무 지표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터키의 정치제도 투명성을 우리가 딴 데랑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자, 포리티컬 정치 안정 이게 저기 주황색이 터키 바닥이네 바닥. 바닥이죠 지금 네. 심각해요. 자, 이런 나라 투자면 안 돼. 그래서 등급이 지금 B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는 그래도 에르도안이 옛날에 한 가닥이 한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네. 뭘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법치도 에르도안 빼고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부패도 자기 빼고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중에서 지금 근데 보이스는 언론의 자유 같은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정치 안정에 연결되기도 하죠. 이것도 되게 약하고요. 규제도 지금 요거 아까 보시면은 2003년부터 10년까지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친화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정부 효율성 이런 것도 점점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정적인 투자의 어떤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지금 10년 동안 쭉 내려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거를 참조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경제는 머더릿이 나왔는데 정치 제도적인 투명성과 지금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거의 B 정도 아주 낮은 점수 이거가 실은 모든 걸 다 잡아먹는 식이 돼버렸다는 것들이겠고요. 네. 재정은 뭐 중간에서 약간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해외 차입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단기 이동성 대응 능력이 외환보유가 부족해서 통화수업으로 막 하는 중이니까 그게 지금 점점 부족하고 되고 있어서 지금 로우 정도 받고 있겠고요. 이벤트 리스크 대응력이라고 하는 뭐 은행 위기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뭐 등등등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터키 쪽에는 앞으로 그 이 지금 그러니까 환율은 그 나라의 실은 자산의 총체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모든 단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한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대충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네. 그런데 지금 그 커다란 흐름의 갈등들이 중첩돼 있는 상황에서 에르도안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금리 인하 정책을 뭐 다시 바꾼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예금을 저기 리라 예금을 가치를 보존해 주겠다는 것도 지금 재정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게 불안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13리라는 싸 보이지만 지난 한 10년에 비해서는 싸 보이지만 히스토리컬리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싸 보이진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하지 마라. 아직은 할 때 아니다. 그거를 네, 오늘은 그 예, 아마 그 저기 에르도안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기가 일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잘한 놈이 왜 저럴까? 계속 이러면서 기대를 걸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는 다 실패했죠. 더 길게 보면은 실은 이제 10년 동안 잘했던 게 되게 좀 특이했던 상황인 것 같고 그 제일 큰 거는 이제 세속주의와 그 이슬람주의의 대립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키의 저기 상황은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이 경제 성장을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 경제 성장에서 발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 근거로 나온 게 실은 터키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케이스인데 거기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향후 터키의 앞날은 네. 지금보다 더 좀 험난해 보인다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정권 바뀌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신한중 센터장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 조정권 바뀌겠어요? 저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네. 특히 지금 이거를 어떤 대신할 만한 이런 그런 야당이라든가 이런 리더가 없어요. 네네네. 네. 근데 경제가 워낙 망가지면 또 뭐 어쨌든 국민들이 교체 요구 같은 게 또 강력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아니 뭐 군부에서 뭔가 북한이 저렇게 오래 가는 게 경제가 안 망가져서 그런데 그렇죠. 그 군부를 지난번에 쿠데타 네. 다 제압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의 변화가 쭉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더 암울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것들입니다. 야, 터키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가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한중 사장님의 말씀 잘 저희가 참고하면서 섣불리 네. 아파트 사러 안 들어가겠습니다. 싸장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터키 이야기 최근에 이슈가 된 터키 이야기 정리해 주신 우리 NH투자증권의 신한중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신과 투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